내가 그때 네 태어난 날 아파트 계단에서 울었어. 왜? 약간 좀 감동이어서. 그 초등학교 초등학생이었는데. 얘들아, 내가 동생이 생겼대 이러면서 내가 울었던 기억이 있어. 귀여워. 감동이다.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사랑과. 안녕하세요. 라치카 멤버이자 댄서 심희지입니다. 본명은 심희정입니다. 저런 게 이제 프리로. 오, 아,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야. 바람 좋아. 뭔가 멋있어, 나. 저게 그냥 음악을 들으면 막 안무할 때 막 나오시나요? 멋있어. 지원아, 우리도 전신곡을 하나 있으면 좋겠어. 사주. 오케이. 뭐 하시는 거죠? 몸 풀는 중입니다. 아, 네. 어느 부위를 푸시는 여기 거예요? 여기 위에 윗벅지, 허벅지. 윗벅지. 진짜 유연하네. 어머, 너무 예쁘네. 예쁘게 잘 꾸몄네. 저랑 언니랑은 7년을 같이 살다가 언니가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는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6개월 차입니다. 이제 첫 독립을 시작했죠, 올해. 어우, 깨끗해. 아, 피곤하다. 저장옷. 사줘? 아니, 생수 마시는 모습이 너무... 자취 바이브가 있네요. 아니, 너무 드링킹 통째로 하네요. 효과적이 귀찮으니까. 아, 컵에 안 따라 마시고. 약간 아저씨처럼. 미친. 지금 욕하신 거예요? 미친. 미쳐. 놀래가지고. 제 컵이 없이 지금. 여기 왔어. 와, 근데 물 나오는데 손 닿게 얼음 넣는 사람 처음 봤어. 그러니까. 모닝 음악을. 아, 좋네. 이번에 룩북을 찍어가지고. 예쁘다. SNS? 쇼핑? 겨울이니까 싸이아이 부츠를 제작을 해야겠어요. 제가 본업 중에 댄서도 하고 있지만 힐, 구두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이든 어떤 장르든 안무든 저는 제 거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아마 최초일 거예요, 댄서 중에. 힐로 이제 사업을 한 거는. 제가 원래 힐댄스라는 장르를 했는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댄서들한테. 네네. 어디서 사냐. 네.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내가 해보자. 그러면은 수파하기 전부터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럼요, 훨씬 전부터. 진짜? 구두빵을 차린 거네요? 네. 구두빵이라는 거 정도네. 구두빵 아니에요? 구두빵이죠. 네. 구두빵 사장님.
이모, 니엘이 왔어요. 아, 또 왔어요? 아, 자꾸 와요. 아우, 신발 왜 이렇게 많아? 저는 9살 많은 심이즈 언니 심정은입니다. 이제 막둥이니까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되는 아이. 뭐 잘 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워낙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같이 서울에 살고 있는 제가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곳에 많이 불러가지고. 아, 언니가 지금 임신 중이시구나. 아, 잘 자라고 있다는 거지. 언니 어제 이제 태동 좀 느꼈거든. 그래? 너무 신기했어. 아이고, 이거 뭔데 또? 사투리 쓰시네요? 언니랑 있으면 사투리가 막 나오더라고. 뭔데? 끼니 잘 챙겨 먹어야지. 나 혼자 다 못 먹는데. 아니, 저 꼬시마 싸서 그래서. 어? 끼니 잘 챙겨 먹어야지. 진짜 엄마 같은 느낌. 엄마 같이. 끼니 잘 챙겨 먹어야지. 아니, 고마운데. 이건 언니가 한 게 아닌데, 근데? 형부가 있어? 형부가 있어? 어? 형부가 있구나. 뭐 잘한 사람이 있어. 형부랑. 언니 이런 거 해본 적 없잖아. 형부. 형부가 요리를 더 잘하시는구나. 뭐 챙겨온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자매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녀 같은? 저는 두 번째 엄마라 그래요, 언니한테. 저도 늘 딸 같은데. 제가 다 키워업어 기르는 느낌이랄까? 우리 엄마보다 더 생색을 많이 낼걸요, 언니? 잔소리를 더 많이 하고, 잔소리 퀸임, 잔소리 퀸. 그 엄마가 길렀던 그 기간이나 제가 키웠던 기간이 비슷할걸요? 뭐 하고 있었어? 아, 나 땀내고 여기 안무 짜고. 안무를 짰다고? 공연 연습, 오늘 이번 주에 공연 있어가지고. 다음 쳐봐. 뭐 연습하던 거 한번 쳐봐. 아, 보여줄까? 한번 봐줄게. 너 언니는 정확하게 하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얘기를 해주잖아. 오케이. 수우파 때도 언니가 다 평가를 해줬어요, 또. 야, 나 컴포한 거 알지? 뭐 하면 불안하면 우리 심정은 언니한테 물어보자. 객관적으로 보시는 눈이 있으신가 보다. 네, 맞아요. 정말 자주 부탁해요. 제가 제일 많이 피드백을 구한 사람이 언니일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가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춤이란 춤은 저희 춤이 일단 다 봤고, 제가 하는 공연이나 뭐 대회나 이런 무대를 정말 많이 봐줬단 말이에요, 언니가 관람을.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뭘 고칠까? 되게 디테일하게 다 물어봐요. 새로운 따끈따끈한 안무란 말이에요. 오케이. 와, 바로 눈빛 변하는가 봐. 멋있어. 어때? 언니 심사평이 궁금한데요. 언니. 아, 카메라를 한번 더 보시고. 해서 다시 모니터를. 꼼꼼하네. 진짜로. 아니, 잘 추긴 하는데. 좀 오버야, 이거. 좀 오버야, 이거. 지금 아침부터 뼈 부러지겠어. 오버야죠. 아니, 잘했어. 셧다운 부분이 좋네. 아, 이거? 셧다 온. 가사에 충실했거든. 진짜 엄마 미소야. 와, 근데 가족 앞에서 저렇게 춤추기 좀 쉽지 않지 않아요? 전 좋아해요. 아, 진짜 어릴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냥 언니 앞에서 계속 추고. 저 한 번도. 진짜 한 번도 안 해주고. 큰 누나 축가를 저한테 부탁했거든요. 네. 페이 달라고 했어요. 아.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 공연 같은 거 할 때에도 안 알려주고, 제 콘서트 때도 제가 안 불렀는데. 왜요? 아니, 첫 곡이 신나는 곡인데 울고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싫은 거지. 근데 저도 연극할 때 좀 그런 느낌을 가끔 부모님한테 가졌던 적이 잠깐 있었는데. 아, 그래요? 나를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배우 정은표를 봐주길 바라는데, 부모님은 나를
이게 배우로 보지 않는구나. 아, 일리 있네요. 되게 두껍네. 요리를 좀 잘 하세요? 저는 제가 다 하긴 했어요. 맞벌이시다 보니까. 아, 엄마 된장을 드디어 좀 쓰면 되겠다, 이거. 요즘 밥을 많이 못 챙겨 먹고 있어. 못 챙겨 먹는다고? 응. 왜? 잠이 부족하면은 밥이 안 땡겨서. 몸상하는데 잘 안 챙겨 드시면. 요즘 최근에 근데 되게 병원 많이 갔어. 나 올해 좀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니까? 나 건강검진 있잖아. 받아야 돼서 내가 이번에 예약을 했어. 직원이랑 다 같이. 근데 스케줄 겹쳐서 또 미뤄졌어. 1월로. 이게 일이 들어오면은 내 건강은 좀 뒷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아직 그 젊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 병 오면 다 진짜 아무것도 못 해. 와, 동생 건강 얘기에 얼굴에 확 그늘이 주셨어, 언니가. 9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데리고 다니고 케어도 많이 하고 사실 지금 다 컸는데도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것도 있죠. 어릴 때부터도 심희진 씨를 진짜 되게 예뻐한 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나 그때 네 태어난 날 아파트 계단에서 울었어. 왜? 약간 좀 감동이어서. 그 초등학생이었는데. 얘들아, 내가 동생이 생겼대. 이러면서 내가 울었던 기억이 있어. 귀여워. 감동이다. 아파트 계단에서 울었대. 동생이 생겼다고 울었다. 처음 들었어. 의미가 있네요. 우리 큰 누나도 울었는데. 정말? 사랑 빼앗겼다고. 부모님 사랑 다 뺏겼다고. 빨리. 짜잔! 진짜 맛있겠다. 주연금 어때요? 맛있어 보여요? 맛있겠다. 네. 맛있어? 어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지 뭐. 이거 형부가 만든 반찬. 맞아요. 형부 저런 형부가 어딨어. 나 많이 먹을 수 있을 때 너네. 요즘 밥을 많이 못 챙겨 먹고 있어. 잠이 부족하면은 밥이 안 땡겨서. 먹자, 먹자. 잘 드신다. 되게 배식하시네. 언니랑 있으니까 좀 예전 본성이 좀 나오는 느낌? 맞아, 먹는 것도 편한 사람하고 먹어야 맛있지. 그죠? 근데 우리가 한 7년 정도 같이 살았잖아. 이제 혼자 살아보니까 좀 어때? 진짜 솔직히 말해줘? 대단하게 솔직하게 말해줘. 너무 행복해. 와. 너무 행복해.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아, 근데 어떤 점이 제일 좋아? 잔소리에. 아, 잔소리한 사람이 없어. 없다? 없다. 외롭지도 않고. 아니 그게 아니라 또 언니가 이렇게 각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계속 우리 언니 집에 오라고. 언니 근처에 살라고 계속했잖아. 나 독립하는데. 그렇게 나랑 떨어지기가 싫어? 그냥 케어해야 되는 그 마음이 적당히 있었지. 와, 언니. 나 잘 살고 있어. 호정 메이트와 평생 함께 살기 대 평생 따로 살기. 근데 없으면 연락은 할 수 있어요? 이미 답이 정해진 것 같은데? 그건 좀 걱정하는 거 어떤지. 항상 걱정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항상 걱정돼. 그래, 고마워. 아니! 뭐 보고 계신가요? 다시 좀 신났어. 신났어. 언니다! 아, 주도. 되게 결혼식 영상. 언니 결혼식. 축하 무대를 입었구나. 네. 옷 입은 거 의리로 이제 다들 와주세요. 아, 너무 멋있다. 진짜. 신발도 벗어서 던졌잖아. 구두도. 아, 제일 핫할 때 해주셨네. 너무 좋았겠네. 그러니까 너무 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쳐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심정은의 친여동생 심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언니 마음이 열어서 울까봐 걱정되지만 나부터 울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잘 들어주길 바래.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우리 언니. 어떨 때는 엄한 사랑의 선생님처럼 엄마보다 날 더 혼내기도 하고 시키는 것도 잔소리하는 것도 많았지만 나는 늘 언니가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웠어. 갑자기 엄마 돈다. 동생이 진짜 그 수업 끝나고 엄청 바쁜 시즌이었는데 그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을 진짜 다 따라다녀줬거든요. 마치 제가 이제 옛날에 따라다녀줬던 것처럼 그 뭐 축사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서프라이즈를 해준 거여가지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니엘이 언제 태어나지? 내년 2월? 나를 먼저 키워봤잖아. 좀. 그렇지. 힘들게 키웠지. 초등학교 때부터 네 조그만 니 데리고 다니고 우리 초등학교 동창 애들을 다 니 업고 키우고. 맞아. 고마운 일인데 내가 조카한테 다 해주면 되잖아. 그걸 똑같이 갚아줄게. 아주 올바른 생각이야. 그렇지. 그 내리사랑. 내리사랑. 진짜 조카만 기다리고 있어. 맞아요. 진짜 눈 돌아가요. 태어나면 진짜. 그래.